김경민 씨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움츠러진 팔, 곱사등을 가진 신체적 불구이지만 모든 콤플렉스를 뛰어넘는 뛰어난 언변과 겉멋술수, 유머 감각,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쟁 구도의 친족들과 가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서는 피해 군주 리차드 3세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다시 한번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군인, 왼쪽부터 왼쪽. 정면 보시겠습니다. 정면. 자, 활짝 웃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으로.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리처드 3세를 함께 만들어갈, 아, 잠시 계시죠? 예. 서재영 연출님과 그리고 한아름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 가운데 서시고요. 네. 자, 서재영 연출님은 극단 죽도록 달린다의 대표이자 왕세자 실종 사건, 더 코러스 오이디포스 메이디아, 아비방연, 주홍글씨인 등 다수의 작품으로 최고의 인정을 받은 연출가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아름 작가님은요, 뛰어난 재능과 센스를 바탕으로 제11회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영웅, 윤동주, 달을 쓰다, 왕세자 실정 사건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사진 다시 한번 다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요, 우리 황정민 씨, 그리고 김여진 씨, 그리고 정웅인 씨, 이렇게 세 분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여진 씨, 그리고 정웅인 씨입니다. 네, 세 분.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실까요? 왼쪽. 네. 자, 가운데. 네, 가운데. 네, 마지막 오른쪽. 네. 네, 이게 아마 타이틀로, 예, 모든 매체에 나갈 거니까요. 조금, 예, 타이틀 될 만한 걸로, 예. 예, 엄지를 번쩍 든다든지, 네. 아, 가운데, 아, 그런 거 좋습니다. 굉장히, 모든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끔, 네. 오른쪽으로, 예, 하트, 엄지, 예. 네. 예, 예, 네, 좋습니다. 왼쪽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예,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메인 타이틀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는 잠깐 해 드릴게요. 그래도, 예, 어떤 건지, 웅인 형하고, 예, 여진님 누나. 왜냐면 이게, 그래야지 또 사진도 찍고, 예. 아니, 황정민 씨는 잠깐 내려가시죠. 한참 제가 떠들어가지고, 예. 아, 최근 드라마 슬기로운 깜방생활에서 반전의 매력으로 시청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데뷔 20년차 베테랑 정웅인 배우가 국왕 에드워드 4세로 변신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계신 6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해 나선 김여진 배우는요, 리차드 3세의 형수이자 에드워드 4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왕비 역을 맡아 리차드 3세가 대립구도를 이루며 대한민국 연기파의 저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두 분, 뭐, 하트, 잠깐만 할까요? 사랑의 하트. 네,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왼쪽. 네. 자, 마지막 오른쪽 봐주시고요. 발차가시면서. 예, 좋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오늘 제작부에 참석할 9명의 배우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차드 3세는 공연 기간 내 전 배역 모두 원캐스트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시즌 호월 극장에서 멋진 무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비의 남동생 리버스와 시장 역을 맡은 배우 임기옥 씨. 네. 안 쓰시더라도 좀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 예. 삭제하시더라도 좀 눌러주십시오. 네. 이분 되게, 이 각각 맞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안에 뜹니다. 요거, 예, 분명히 있으십니다. 요거 자료. 네. 자, 울고든 성품을 지닌 에드워드 4세의 충신,
헤이스팅스 역을 맡은 김명희 배우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아무, 볼 때는 영화에서, 예, 주조연 역할을 분명히 꿰차실 분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인생에서 이렇게 플래시를 많이 받으신 적 처음이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분이시죠? 남편을 죽이고 가문에 몰락시킨 원수, 리차드 3세의, 리차드 3세를 유혹한 유혹과 음모의 휘말린 그와 결혼을 하게 될 비운의 미망인 역의 N 역의 박지연 배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너무 이쁘십니다. 예.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군주 리차드 3세 역의 황정 배우님이시군요. 네. 네, 아까 많이 찍으셨죠? 예. 자, 리차드 3세의 계략에 의해 남편, 아들, 아, 모두를 잃고 리차드 3세에 대항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아까 김여진 배우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차드 3세의 첫째 형이자 국왕 에드워드 4세 정훈 배우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학한 남편을 대신해서 여장으로서 링거스티가를 이끌었지만 남편인 헨리 6세가 요크가의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몰락하자 리치왕으로 전락하는 마가렛 왕비 역의 정은혜 배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리차드 3세의 악행을 실행하고 집행자이자 신복 버킹엄 역의 김도연 배우. 예. 아, 김도연 배우 뭐 TV나 뭐 많은 매체에서 활약한 배우이기도 하죠. 자, 리차드 3세의 계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둘째 형 조지 역의 이갑선 배우를 마지막으로 모셨습니다. 자, 배우 아홉 분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네, 센터 예. 뒤로 조금만 아까 풀샷 나오려면 끝까지 뒤로 예 뒤로 쭉 붙어주십시오. 더 뒤로 가십시오. 뒤로 예 좌우 밀착을 쫙 해주세요. 센터 맞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활짝 웃으면서 한방 가고요. 그 다음에 화이팅하면서 한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자 왼쪽부터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자, 가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짝 기분 좋게. 옆에 분들과 친하다, 뭐 어떤 이런 형식적인 거지만, 그래도, 예, 매체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연출된 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우측편. 예, 네. 자, 활짝 웃으시면서, 네, 찍으시고. 자, 나머지. 자,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예. 자, 이제 포토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니, 아, 자리가 완성되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